지금 고기가 다 익었거든요. 네. 구워졌죠? 준현이 오빠 삼겹살이 조금 더 기름져요. 기름져요? 여기가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에요. 어, 그래요? 네. 와. 냉삼은 네. 조금 덜 익었다 싶을 때 먹어도 맛있고 튀기듯이 바짝 해도 맛있고. 아우 이거 야 이거 다음에 요 기름이 생겼을 때 이제 김치를 한쪽에다가 야. 야, 와하하. 와하. 저는 약간 김치 이렇게 올려놓고 익은 삼겹살을 위에 올려놔요. 와, 약간 좋아요. 기름이 내려오도록. 좋아요. 와가 있어. 너무 맛있겠다. 여기서 이제 양파를 하나 올리면서 얘는 네. 이제 고기 올려놓는 용으로. 자 먼저 저희 애텀 첫입은 규칙입니다. 첫입은 무조건 손님들부터 드시고 그 첫맛을 다섯 글자로 딱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섯 글자로만 표현해요? 다섯 글자예요. 아 다섯 글자. 자 두 분의 공통점이 돼지고기뿐이잖아요. 식성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입맛을 과연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아 궁금해요. 저는 첫 고기는 무조건 기름장에 찍어 먹어요. 와 진짜 요 파채도 같이. 네 파채도. 자. 다섯 글자. 첫 마디 다섯 글자로.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첫 마디 다섯 글자. 고르지어스. 고르지어스. 얍삽이 안 돼요. 얍삽이 안 돼요. 얍삽이 안 돼요. 아니 진짜로 다섯 글자로 고르지어스 너무. 고르지어스. 고르지어스. 돼지고기에 맞게 내가 먹는 거 보면 안 되지. 왜요? 더 먹고 싶으니까. 네? 더 먹고 싶으니까. 자, 두 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자, 한 번만 자,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네. 계세요. 강민준, 네. 이은영 부부 다섯 네. 글자입니다. 자, 한 입 더 드시고 다섯 글자. 부탁드립니다. 대세거든요. 대세요. 말 찍히지 마. 말 찍히지 마. 말 찍히지 마. 와 솔직히 이거는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해도 없단 거. 잠시만요 하나만 더 먹고. 저희도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가 식어가고 있어요. 자 다섯 글자. 자 제주 씨 그만 먹고 다섯 글자요. 식당이 아니에요 선생님. 카메라가 지금 20대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거 제준 씨. 우리 개인 유튜브 촬영. 손님 이럴 거면 나가셔야 되는데요. 오빠 뭐해 빨리. 자 다섯 글자. 미친 맛 정말. 미친 맛 정말 알겠습니다. 미친 맛 정말. 근데 아까 재준 씨가 다섯 글자 얘기하긴 했어요. 저한테 기속말. 뭐요?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다섯 글자 다 못했을 때 저한테 넌지시 얘기하고. 나 집에 갈래. 갈래.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도 한번 먹어봐야죠. 이게 저도 두꺼운 삼겹은 무조건 처음부터 소금인데. 냉삼은 기름이야. 기름. 또 우리 셰프님의 파절이랑 네, 같이. 파절이도 한번. 셰프님 맛이 어떨지. 이 저 파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이거는 엄마, 진짜 맛있네요. 엄마가 봄에 무쳐주는 달래무침처럼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진짜. 삼겹, 파채, 버거 이렇게 먹어볼게요. 네, 버거예요, 지금 삼겹살 버거. 어머.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사실 뭐 굳이 냉삼 밀키트로 먹어? 그냥 삼겹살 사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맨날 집에서 구워 먹으면 아 왜 식당 맛이 안 나지? 똑같은 맛, 똑같은 맛. 맞아요. 이거는 그냥 식당 맛이 난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네, 신기해요. 지금 어떠세요? 셰프님 드셨는데 뭐 돼지? 보통 그 삼겹살집들의 고기들을 보면 미추리라고 이제 섞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약간 살이 좀 많아가지고 퍽퍽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와. 그러니까 이게 맛이 돼지 잡내 이런 게 전혀 안 나요. 포장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가 진짜 식당인 줄 알고 배를 찾고 있었어요. 다들 이제 자기만의 냉삼을 먹을 때 꿀팁 있잖아요. 꿀팁 또는 노하우. 저는 사실은 삼겹살에 미나리 먹어보셨어요? 저는 진짜로 그걸 되게 최근에 알았어요. 한번 삼겹살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툭 그냥 쓸어가지고 넣어서 먹어봤는데 와, 그 삼겹살의 맛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삼겹살을. 왜냐면 제가 춘천 사람인데 춘천 이제 로컬 사람들은 이제 닭갈비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그게 있어요. 아, 닭갈비를 고추장에다가? 네, 맞아, 맞아. 그 양념된 거를. 네네. 뭐든지 고추장을 좀 찍어 먹는데 삼겹살은 특히나 찍어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어요. 두 분의 노하우, 미나리와 고추장 드리겠습니다. 아, 야, 잘한다. 이 방송이 나가면 고추장 업체의 매출이 200% 오를 거예요. 그것도 좀 판단 안 하시면 안 돼요. 올리면 좋은 일이지만. 네네네.